그 다음 자 누구죠? 이분이 자 누구십니까? 성주 씨 저기 없습니다. 성주 씨 어제 못해요. 그리고 10세 10세 무슨 별세 20세 누나의 주인 24세 주인의 낯선 25세 사업 실패 27세 약혼녀 사망 29세 신경세 약으로 정신병 입원 32세 대통령 선거 위원 낙선 36세 하위 의원 공천 탈락 하원 의원 공천 탈락 42세 5살 된 아들의 죽음 45세 상원의 낙선 48세 부통령 낙선 49세 상원의 낙선 50세 상원의 세 번째 낙선 상원 의원 상원 의원 세 번째 낙선 52세 제16대 미국 대통령 당선 55세 제17대 미국 대통령 재선 호이지 누구죠? 링컨 대통령의 막판 이식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니까 너무도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지만 위대한 인물들이 탄생하기까지에는 그 이면에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노력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세상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세상에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거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떠한 업적 성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을, 과거 그 시절을 우리가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와 같은 모든 역경이나 어려운 시련의 과정들을 다 겪고 난 뒤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 젊은 청춘남녀로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앉아 계실 수 있게 된 데에는 그간 20년 동안의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름대로 다 어려운 과정을 다 겪으신 것이죠. 여러분 작품 이 자리에까지 한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성공입니까? 큰 성공이죠? 동일 씨, 그럼 네. 여기에서 어느 게 제일 가슴에 아픈 사건으로 다가오나요? 다음 주에 부모로서 아들이 먼저 죽는 그와 같은 일을 맞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거예요. 엄미 씨는? 상원이요. 세 번째. 한 번만 낙선하더라도 집안이 그냥 분지박산이 나는데 몇 번을 낙선했습니까? 45세트 상원이의 낙선 48세트 부통령 낙선 49세트 상원이의 낙선 50세트에 4년 한 번, 두 번 다니고 세 번 낙선. 가정의 실패와 시련의 가정을 거친 이후에 52세에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었다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보통의 사람은 한 번만 낙선을 하게 되게 되면은 다른 좌절 속에서 다들 그 헤쳐나가시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을 수 있는데 세 번 낙선하고도 이것을 잘 두고 계세요. 자,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다음에 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를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이번에 떨어진 것이 다음에 내가 당선되는 데 필요한 좋은 트레이닝을 쌓을 수 있는 기간이었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해서 성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할 수 있죠. 한번 떨어지면 보통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그래서 다들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목표한 목격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